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도 다섯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노래이지만 탄탄한 구조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시작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의 장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중공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막.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 라는 뜻이죠. 또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사람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렇게 일절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을 잃어버린 순간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시적으로 표현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노래.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시편에 기록된 시는 아니었지만 제가 늘 좋아하고 암송하던 누구나 좋아하는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비슷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기록했다.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은,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의 소원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대답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길을 간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무엇을 가리킵니까?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가리킵니다 생각을 넘어선 행동 말하,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어요 사과가 열린 것은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린 것은 배나무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보면 믿음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마태음 칠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방금 읽은 이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어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 정직이란 것은 바르다 바들 바를, 바를 정 고들직자 그러니까 바르다 빗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이 공이라는 것은 옳다 right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다. 진실이라건 진짜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찐이다라는. 거짓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니다. 유사품이 아니다. 이세 가지 표현, 정직, 공의 진실은 한마디로 바른 길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적으로 쓸 때는 동일한 의미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바른 길을 가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의 삶의 대원칙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른 길을 가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바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 이어지는 노래 3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이 이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노래들을 구체히 묵상하기 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힌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소원이 생겨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면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네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혀로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에 대한 겁니다. 언어생활에 관한 겁니다. 바른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첫째,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허물하다. 라갈이라는 것은 함정을 만들어 빠뜨리다. 말을 할때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마디 툭 던져놓고 대답을 들어서 그걸 가서 딱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다. 독한 말, 힘들게 하는 말로 무너뜨리는 것. 여기 비방하지 아니한다. 비방이라는 것은 욕하다, 깎아내리다. 깎아 내리고 인신공격하고 욕을 하는 것, 이것 하지 않는 게 바른 삶의 첫 번째다.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는 "말이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야 한다. 마음 상하게 하고,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순간입니다. 사람 마음 어렵게 하고, 사람 인생 어렵게 만드는 것, 정말 순식간입니다. 다 좋다가 그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다. 다윗은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주의 상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입술을... 정말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게 말인데 평생 해도 정말 이게 어려운 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분별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눈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눈 바라보고 판단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눈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별력? 사람에 대한 분별력,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닙니다. 건강한 자, 가난한 자, 이것도 아니에요. 어른과 아이, 이것도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망령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망령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자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자이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두 부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법의 중요하다 어떻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멸시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망령되어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그 사람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여서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괜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존대하며라는 것은 존대하는 이런 것은 닮고 싶어한다, 칭찬한다, 존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이여 정신 차리면 존중하는 사람의 부리가 달라집니다. 엉뚱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닮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성실하고. 사랑에 넘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부 때 설교하는데 일부 특순을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특순할 때이 설교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십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십대 때는 닮고 싶어요. 이 팬심이 가장 강할 때가 십대입니다. 소년 팬, 소녀 팬들이 정말 인생을막 갈아 넣을 정도로 좋아하죠. 제가 어떻게 느끼느냐? 저도 저는 일반 가수가 아니라 10대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10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씀이 들어왔다 싶으면요. 정말 열렬히 반응합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집회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중학교 남자 아이들이 참 제일 어렵습니다. 중학교 남자애들미전도종족이라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반응이 잘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중남자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집회하다 보면 중학교 남자아이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듣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조금 조금 고개를 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마음에 딱 터치가 되잖아요 한 번은 끝났는데 저를 꽉 안아갖고 중학교 남자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꽉 안아갖고 막 돌리더라고요 돌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팔팔려 졌습니다 롤러코스터 탄것 같아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반응이 그리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대 자녀들이 있다면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바른 길을 가면서 당당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닮고 싶은 존대하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예 배에 마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신과 가정과 또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십대 젊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 부러워하고 닮고 싶고 존중하고 존대하는 사람이 착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 셋째 세째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약속을 지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해로울지라도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러스라는 것 손해보다 막 이렇게 해를 끼친다 이게 아니라 손해를 보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약속을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에 보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약속을 지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 식당이 참 많은데요. 다 좋은 식당입니다. 맛있고 정말 아주 다 좋은 혹시 여러분들 주일날 오셨다가 점심 식사 할 만한 마땅치 않으면 저희가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격과 맛의 특징과 그런데 한 번은 마음이 좀막그 힘든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서운한 적이 있었는데 프랭카드를 어느 식당에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서 가깝진 않아요 프랭카드 며칠까지 반 가격으로 그 음식을 주겠다 점심 때 아, 그래서 좋잖아요 그죠? 동일한 음식을 반 가격으로 해서 한번 먹고 다음에 이제 며칠까지 해서 며칠까지 갔는데 아닌 거예요. 정식 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프랜카드는 이렇게 붙여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데. 요 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아마도 반 가격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손해 볼것 같으니까 다시 정상 가격으로 올린 것 같아요. 약속된 날짜가 되기 전에.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속이 쓰리고, <laughs> 옹졸한 마음인지 몰라도, 그 음식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늘 생각에 반값, 약속 안 지켰지, 뭐 이런. 맛과 상관없이...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용의 문제들, 신용의 신용. 손해볼 것 같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크레딧 신용이 생기는데 이 신용은 돈 갖고 살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용을 얻을 때에 그 다음 돈도 따라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 볼것 같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장은 조금 얻을 것을 더 챙기지 못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신뢰, 신용이 주어지고 그 신뢰, 신용은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손해 볼것 같아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지킨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여기 이자, 돈, 뇌물 다 돈에 관련된 겁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한다. 이것은 돈을 빌려 주는 행위에 일 목적을 이자 받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죠. 은행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 폭리나 혹은 내가 돈을 빌려 주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자 받은 것이 1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 되는 어려우니까 돈 빌리러 온지 않느냐 내 이웃이 너에게 돈을 끌어오는 이유는 어려우니까 올 때에 이자 받는 것이 일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급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번 이게 정말 소설 같은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않느 그것은 돈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 변호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법이다. 제가 이 설교문을 다 쓰고 인터넷 제가 인터넷 사이트 가서 항상 최근의 뉴스들을 좀 검색 늘 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도할 것도 있고 응원할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느 빵집인데 빵집의 연 매출액이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많은 점포를 가진 모든 빵집을 능가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뭐뭐뭐바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빵집들이 있잖아요. 참 맛있잖아요. 뚜뭐뭐뭐줄이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액보다 이 빵집은 전국적으로 흩어지지 않죠. 저도 이 빵집은 그 흩어지지 않는 그 빵집의 일년 매출액이 훨씬 능가했다. 순 영업이익은 훨씬 더퍼센티지가 높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서 매출액이 쫙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빵을 만들고 있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 줄이막람 서있고 저는 몇번 가봤지만 빵사기힘들 정도로 사면 맛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이트들어가서 보니까 태동이 밀가루 두 포대로 찐빵 만들어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만들 때 생각이 이거라도 만들어 팔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겠,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빵 만들어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물론 배고프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빵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맛있게 먹고 유익하게 만든다 이게 철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돈이었다 똑같이 빵 만들고 돈 받고 팔아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가 돈 받는 것이 1번이면 사람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 하지만 이롭게 하기 위한 이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을 때에 절대로 담보물을 잡아 잡지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죠. 담보물을 잡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막 물건까지 싹싹 끌어서 담보물로 잡지 말라.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굶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활동을 할때 마지막 생명줄까지 전당 잡지 말라. 이 맷돌 없으면 또 윗짝 없으면 맷돌 못 갈잖아요. 그 맷돌 윗짝에 있는 요 작은 손잡이를 어이라 하잖아요. 어이. 그래서 어이 없다 할 때는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 손잡이가 없을 때어 이거 없네 못 돌릴 때 근데 그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맷돌 윗작이 없으면 곡식은 못거 곡식 못 갈지 못하면 음식을 못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무슨 씹니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예배자는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굳은 살이 베기지 않고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로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이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해 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삶 그리고 말한 마디 남을 해롭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의 노래. 이 노래를 제가 읽고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2장 37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바꿔 말하면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 요한 1서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보이는 바 사람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어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있다 "라는 말씀,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10편, 15편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른 길을 가며 하나 옆에 그 삶을 소망하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노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앞에 있는 바른 길을 가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그 다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표현이 좋았어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또 읽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싹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 말씀이 그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는데 한 단어가 영원히라는 말, 영원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영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건데 이렇게 들렸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언어와 물질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설령 당장 일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일단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겁나지 않으면 그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누구도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를 흔들겠습니까? 흔들려고 하다가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겠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바른 길을 가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땅 가운데 은혜로 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낭망할 때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방향수정. 인생을 튜닝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오래 운전하면 바퀴를 튜닝하듯이 방향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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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10편, 15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제가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노래가 강력하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해놓고 적어놓고 제가 저의 인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바른 길을 가고 싶은 소원이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이 소년 같은 순수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살다가 이 소원이 떨어질 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물뿜면서 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일치한케 주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길을 가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들 만나며 살지만 시편 15편의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 될지어다. 우리가 약속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약속을 시키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이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